Stalker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공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베스트픽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,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지원도 없고 솔직한 저희 의견만을 담았습니다.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컨텐츠 중 팀원들이 어떤 아이템들을 최고로 뽑았는지 보러 가실까요?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매니정입니다. 제가 선택한 베스트픽 첫 번째 아이템은 유니폼 브릿지의 라운드 후드 파카입니다. 그레이 후드는 누구나 갖고 있을 기본 중 기본인 아이템이죠. 유니폼 브릿지의 라운드 후드 파카도 언뜻 보면 기본 후드 아냐? 하실 수 있지만 팔의 턱 디테일로 볼륨감이 살아서 저처럼 마른 체형이신 분들께 체형 보완에도 좋고, 썸홀 디테일이 손가락을 넣었을 때 전체적인 소매 라인감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. 컬러도 무난한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가 있기에 기본 후드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아이템은 라그랑제의 투톤 키보드 카라 가디건입니다. 처음 보자마자 세로 스트라이프의 투톤 컬러가 유니크하면서 눈을 확 사로잡았고, 부드러운 터치감과 몸을 타고 흐르는 실루엣이라 입었을 때 핏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무난한 코디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힙합 무드의 코디에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라 추천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상집자입니다.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아이템은 유니온 블루의 런드리 셔츠. 바스락거리는 터치감이 매력적인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에요.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는 자켓 안에 이너로 활용하기 좋고,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단품으로 소매 롤업해서 입어주면 캬, 너무 좋네요. 두 번째 아이템은 SPO 나즈의 MO1 필드 팬츠.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의 카고 팬츠입니다. 적당한 두께감으로 착용감이 편했어요. 밑단쪽 스트링과 허리 조절 가능한 사이드 어드저스트, 카고 포켓 등 다양한 디테일이 있지만 뒤쪽에 달려있는 스트링 디테일이 제가 이 팬츠를 좋아하는 매력 포인트. 안녕하세요 빈집자입니다. 저의 첫 번째 베스트픽은 밈더 워드로브의 사이드 컷 데님 팬츠입니다.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커팅이 포인트인 데님인데요, 루즈한 핏과 워싱이 휘뚜루 마뚜루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. 올여름 데님은 커팅 데님이라고! 두 번째 베스트픽은 르마드의 바이커 숏 자켓입니다. 레이싱 자켓이지만 면을 사용하고 포인트 배색이 엄청 튀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. 숏한 기장감이 다리도 길어 보이고 마치 돈 터치가 생각나는 제품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궁집자입니다. 제가 고른 첫 번째 아이템은 발루트의 올웨더 오버실루엣 셔츠입니다. 우선 제품명처럼 올웨더,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얇은 셔츠 있고 겨울에는 이너로 입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매력적인 체크 좀 보세요. 아주 미쳤습니다. 아, 정핏으로만 나온다면 자켓 안에 입기 딱 좋은 디자인인데 만들어줘잉. 제가 고른 두 번째 아이템은 식스핏의 비욘드 트레이너입니다. 독일군 제품에서 아웃솔이 바뀐 디자인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게다가 4cm의 흰옷 효과가? 평범한 독일군이 질리신 분들, 이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 4명의 팀원의 베스트픽을 보고 오셨는데요, 여러분들은 저희 컨텐츠 중 어떤 아이템이 가장 괜찮으셨나요? 저는 그럼 다음 베스트픽에도 제가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